안녕하세요. 피식케인 사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승윤군이 10일의 무대를 보고 간단하게 소감을 또 적어봤거든요. 읽어드린 다음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Seeing again, 10일에 대한 소감. 이번 소우주에 대한 평은 분분한 것 같다. 나의 소감만 이야기하려 한다. 이미 이승윤이라는 가수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으로서 그가 무대를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다. 이승윤 가수가 이미 인터뷰에 이야기했듯 틀에 갇히지 않는 가수다라는 틀에 갇히고 싶지 않다고 한 것처럼 뭔가 계획되고 쌓여진 틀을 깨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그 틀에 결국은 갇히지 않은 승윤군의 여유로운 영혼의 그 자세가 정말 마음에 든다. 승윤군의 소우주 정말 멋진 무대였다. 우주에서 온 별빛 같은 푸른 승윤군의 위로와 용기를 담은 소우주라는 노래는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켰다.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인 승윤군의 한 동작 동작 한마디 한마디의 가사는 많은 70억 개의 별처럼 하나하나 각자의 개성을 지니고 어느 별에서든 각자의 일을 하며 충분히 각자의 빛으로 빛나고 있을 수 있도록 듣는 이들의 마음을 비추었던 푸른 행성의 푸른 별처럼 맑은 영혼의 소유자로 아프고 힘든 영혼을 비춰줄 70억 개의 별을 우리 머리 위에 쏟아 부어준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누군가를 눌러야 한다는 압박감조차 부담이 되어 보이는 승윤님 같은 그런 여린 소유자에게 틀에 갇히지 않는 가수라는 말에 정말로 갇히지 않은 그 무대가 정말 멋졌다고 생각을 한다. 푸르게 반짝였던 자연스러운 그만의 무대를 우리 보는 이로 하여금 배려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이고 시적인 아름다운 그의 고유성을 느끼게 했다. 누군가의 힘들고 어려운 가끔씩 그가 보여주는 눈물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사랑의 표시이다. 그의 인격의 그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라 믿는다. 데미안에서 새가 힘겹게 투쟁하며 알을 깨고 나온 아브락시스처럼 근사하고 아름다운 아기 새를 보호하듯 그만의 알, 그만의 보호된 세계를 깨고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는 모두 조심해서 그를 응원해야 할것 같다. 이 푸른 어린 왕자를 보호한다는 익명 아래 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줘야 할것 같다. 그 소우주의 가사처럼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불빛들 모두 소중한 하나. 어두운 밤 외로워하지마 별처럼 다 우린 빛나 사라지지마 나가 큰 존재니까 Let us shi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또 아름다운 건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난 너를 보며 꿈꿔 칠흑 같은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월드. 70억 가지의 slum.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만의 꿈. Let us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아름다운 건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이런 식으로 가사가 정말 예쁘죠? 이제 BTS라는 그 대세계적인 가수가 불러서 더 유명하기도 한데요. 또 승윤군도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사 중에 별, 혹성, 달, 뭐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러고 보면 별을 좋아하는, 자연을 좋아하는 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그 가사들이 이쁜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것에 더 반한 것 같기도 하고, 소우주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많은 분한테 아마 용기와 그런 힘을 주려고 또이 곡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명한 가수의 곡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때는 그게 어려운 선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이 그런 그 대곡 또 이미 많이 알려진 곡에 대한 다른 유명한 가수의 곡을 다른 사람이 해석해 부르는 것을 좋게 크게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승윤군은 그 틀을 깨는 가수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의 기대를 증폭시키는 것에 또 갇히지 않고 또잘또 이용해서 이런 무대를 또 꾸며준 것 같고요. 이 승윤군에게 밤에 많이 들었던 부분이 그 기도보다 아프게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곡이 사실 오늘 그것도 제가 읽어드리려고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이 되면 한번 하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의 또 소유자라는 거. 그때 당시 그 2014년도 4월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음악도 하기가 힘들었을 정도의 슬픔을 그 노래로 또 자기가 썼다라는 걸 어디에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 그 아픈 심정을 글로 써놓은 게 있었지만, 아, 승현군도 그런 시대의 아픔에 나몰라를 하지 않고 같이 슬퍼하고 동참하는 그런 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에 또한번 마음이 많이 가닿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우주에 대한 이야기나 별, 달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어요. 꽃과 아기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듯이.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그 영롱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늘 느끼면서 우주나 소우주, 소우주는 우리 각자가 다 우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쓴또 다른 그 개인주의라는 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다 우주야. 우리도 표현을 할때 우주가 그만큼 크니까 큰 거를 표현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하나하나의 우주가 모여서 큰 우주가 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아주 좋은 기분으로 이번 무대를 제가 감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승현군의 그 마음가짐이라든가 겸손함, 그런 시적이고 철학적인 면에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저도 기쁘고요. 오늘은 짧게 다음에 어떤 리뷰를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이런 소우주에 대한 그의 이번에 파란색을 입고 나온 그래서 제가 오늘 파란색 전에도 사실 첫 번째 영상에도 제가 파란 걸 입었었는데 그때는 사실 모르고 입었었고요. 오늘 보니까 승윤군이 파란색을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반짝반짝 별 같은 뭐 이런 파란색을 옷장을 뒤져서 한번 입어봤어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끝내기를 하고요.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좋으셨으면 일단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도 설정하면 좋고요. 이렇게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